이곳에서 정말 한매치고 원매치인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약간 일반인에서 보자면 관종인 귀신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는 제가 사진 몇 장을 들고 왔는데, 네. 이 사진이 실제로 있을 법한 사진인지, 이게 실제로 있는 사진들에, 네.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이 뭐 영상을 보거나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야, 이거 귀신 아니야? 되게 막 희한찬란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의 사진을 좀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영상을 스타트해 주시면 돼요. 네. 2007년 한 자매가 찍은 영상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에 무언가 잡히게 되죠. Are you sure? I don't think so. What's that? 봐봐. A bear! Charles, you're all too long! I told you I see something! Quickly, no. I bet you're telling me right. Up there, see? What I say? Oh my god. What I say? It's gone! No. 영상에서 사람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영상으로 이제 어떤 사진이었는지는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귀신들이 이렇게 생겼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겼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죽기 이전의 모습처럼 생겼어요. 바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의 모습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약간 뚜렷하지 않잖아. 눈, 코, 입은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사람의 얼굴처럼 뚜렷하게 막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사진들은 대부분 거진 없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출현을 하는 거네요? 그쵸. 귀신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잖아. 뭐, 심령 스팟에서 뭐, 정말 심령 사진을 찍었다든지,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겪었다든지, 뭐, 이런, 예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은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나를 나타냈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스님께 사진을 뭐이 영상을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네네.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도 아닌데, 스님은 되게 덤덤하게 보시네요. 그걸 뭐 내가 이걸 깜짝깜짝 놀리면서 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 맨날 귀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건데. 아니, 막, 되게 막, 무섭지 않나요? 무섭고, 뭐, 좀, 좀 징그럽고, 되게. 그들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있는 거고, 귀신들의 그 삶도 또 따로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섭다 이렇진 않아요. 나한테 해가를 놓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무섭지. 나한테 해가를 놓지 않으면 그냥 그 세상에 사는 인간들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여쭤볼게요. 이런 귀신이랑 이 사진에 나오는 거, 네. 다 실제 이렇게 안 생긴 거죠? 실제로 모든 게다 그렇게 찍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아, 있어요. 왜냐면 되게 유튜브 상에 자극적인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유튜브 상이라는 게 원래 자극적이어야지 컨텐츠도 잘 나오고 뭐 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심령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귀신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이방인이 들어와서 막 헤집고 다니는 거는 모든 내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싫어하잖아. 근데 이곳에서 정말 한매치고 원매친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약간 일반인에서 보자면 관종인 귀신들도 있을 거고. 그런 귀신들 같은 경우엔 전 카메라상이나 뭐 그런 거에 잘 이렇게 보여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